오늘은 유니콕 TV 윤주현 코치님께서 진행 중이신 초심조 에이즈 만들기 그 과정 중에 이동선 코치님께서 초청되셔서 강의했던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에이즈로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한번 열심히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되게 오시기 힘들었어요. 되게 바쁘시고 그런데 자 제가 안 바빠? 안 바빠요? 어. 아, 셔틀 옮기고부터 할 거예요. 자 준비 지금 얼마나 스텝을 유연하게 잘 담나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왼발이 잘 안 끌려 다니네요. 그렇죠? 너무 힘들게 일어나죠. 이분들은 스텝 연습을 많이 안 한 분들이에요.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? 아니요, 아예 우리 주영 코치님 해주세요. 네. 아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스텝 연습 혹시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? 아니요. 그렇죠. 이게 가장 좋지 않은 거는 이제 왼발이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뭐 셔틀을 옮긴다든가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마지막에 오른발이 스텝 밟을 때는 항상 좀 좁게 시작해서 넓게 떨어지는 게 좋아요. 좁게 들어가서 넓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여기서 너무 중심을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. 자 한번 봐볼게요.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게 더 유연해 보여요? 그렇죠? 왼발만 보세요. 그렇죠? 지금은요 중심 일하기 너무 힘들죠.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. 굳이 셔틀 옮기기 하지 않더라도 뭐 스윙하면서라도 너무 중심을 다시 일으키는데 너무 버거워하고 계세요, 다들. 한 가지 팁은 왼발을 너무 버틸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발이 던져질 때 오른발 쪽으로 중심이 확 내려앉는단 말이에요. 그때 이제 왼발에 힘을 좀 많이 빼서 보폭에 한 절반 정도만 끌었다가 다시 오려고 해보세요. 그럼 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지게 돼. 이해되셨나요? 이렇게 던지고 내 보폭의 절반 정도만 끌었다가 여기 중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, 그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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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버티고 억지로 일어나지 않기. 보폭이 얼만큼? 절반 절반만큼만 절반만큼만 줄이고 일어난다. 그럼 일어나기 쉬울 겁니다. 자 준비. 오 주선이 많이 최소한 절반이에요. 최소한 저기 남자분은. 왼발을 아예 갖다 놓으시는데, 저기? 갖다 놓으시는데? 이렇게 갖다 놓으셔, 이렇게. 잘못하면 볼링 하겠다, 볼링. 어? 이따 가서 에버리지 몇이냐고 여쭤봐.